가장 많이 쓰는 아주 중요한 접근 형태 두 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이제 분모의 FX가 있고 분자의 고거를 미분한 게 있어요. 요러면 요거는 로그 함수로 접근이 됩니다. 로그에 분모를 써주면 되죠. 그리고 혹시나 이것이 음수가 되면 안 되니까 절대값을 씌워놓습니다. 이 절대값은 그냥 요게 그 음수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오는 것이니까 특별히 더 신경을 쓸 필요는 없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절대값을 씌운다. 그 다음에 fx에 n제곱이 있고 그것에 미분한 형태가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옆에 보기에는 되게 복잡해 보이죠. 그런데 차수가 높은 얘를 중심으로 접근을 하면 돼요. n제곱이니까 n 플러스 1제곱이 되죠. 그리고 이제 거꾸로 얘를 미분해 보세요. n 플러스 1이 내려오니까 여기 n 플러스 1분의 1을 해놔야 되고, 그리고 요 n 플러스 1에서 이제 하나 줄어들으니까 여기 되죠. 그리고 fx를 다시 한번 미분하죠. 그러니까 fx 미분이 돼요. 딱 요거랑 맞죠. 자, 요 공식은 분모 n 플러스 1이 0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n이 마이너스 1인 모든 실수에서 다 됩니다. 양수, 음수, 분수, 소수 다 되죠. 그럼 마이너스 1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그게 바로 요게 마이너스 1이면 바로 요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형태는 요것에서 n이 마이너스 1인 그 경우죠. 이때만 로그 함수로 나오고 나머지는 그냥 바로 지수꼴로 넘어간다 이거죠. 이 접근은 요것을 미분하면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바로 로그로 접근 들어가면 되죠. 로그에 분모 써주면 되고 절대값 해주면 되죠. 요거는 분모를 미분해서 분자가 나오지는 않죠. 루트가 있으니까. 그 루트를 지수로 풀어놓으면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요. 자, 이 상황에서 요거를 미분해서 요것이 되지는 않지만 요 녀석이 있는 요거를 미분하면 요게 돼요. 그러니까 요것을 fx로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요것이 fx 프라임이다. 요렇게 되는 거죠. ex가 fx 프라임, 요것이 fx,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인 것이죠. 그러면 요거를 중심으로 접근하면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하나 더 해주면 2분의 1이 되고, 이 상태에서 얘를 미분해 보세요. 얘를 미분하면 2분의 1이 내려오니까 여기 2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없어지고, 2분의 1에서 1 빼면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요 ex 플러스 1을 미분하면 ex가 나오죠. 그럼 딱 맞았죠. 그리고 접근 상수. 만약에 이것이 세제곱근이라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3분의 1이 돼요. 이 상태에서 얘를 중심으로 이제 이것이 fx인 거죠. 얘를 중심으로 접근합니다.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하나 더 해주면 3분의 2가 되죠. 그리고 얘를 이제 미분해보면 3분의 2가 내려오니까 여기 2분의 3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2x 플러스 1을 미분하면 2x. 그러니까 딱 이걸로 맞는 거죠. 그리고 접근 상수. 만약에 여기가 제곱이 있다면 이거는 이것도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3분의 2가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얘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거죠. 하나 더 해주면은 3분의 1. 그리고 얘를 이제 미분하면 3분의 1이 내려오니까 여기 3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서로 지워지도록 3분의 1에서 1 빼면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 미분하면 2x. 그러니까 딱 맞죠. 접근 상수. 자, 삼각함수에서도 똑같은데요. 1 플러스 sin x의 제곱에 cosin x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잡해 보이지만은 사실은 요거를 미분하면 cosin x가 돼요. 자, 그래서 얘를 중심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그래서 1 플러스 sin x의 제곱이니까 세제곱이 돼요. 그리고 이제 계수를 맞춰주면 됩니다. 얘를 이제 거꾸로 미분하면 3이 내려오니까 3분의 1.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세제곱이 제곱이 되겠죠. 요거 미분하면 cosin x. 딱 맞아 떨어지죠. 접근 상수 써주고요. 다섯 제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섯 제곱도 이것도 요걸 미분하면 코사인 x가 되니까 얘를 중심으로 접근하면 돼요. 다섯 제곱이니까 여섯 제곱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계수를 맞춰주죠. 6이 내려오니까 여기 6분의 1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워지고 6이 다섯 제곱이 되고, 요거 미분하면 코사인 x죠. 그리고 접근 상수죠. 딱 요 꼴입니다. 요것이 fx이고, 요것이 fx의 미분이죠. 거기 다섯 제곱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sin x하고 cosin 2x가 있는 경우인데, 요거는 이제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하나를 미분해서 이쪽으로 넘어갈 수는 없죠. 각도를 같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cosin 2x를 바꿔줍니다. 어떻게 바꿔주냐면, 삼각함수는 sin x가 있을 때 반대편에 cosin x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cosin x로 바꿔줘야 돼요. cosin 2x는 공식이 세 가지가 있죠. cosin x의 제곱, 마이너스 sin x 제곱. 요거를 먼저 기본으로 기억해 놓으시고, 여기서 sin x는 1 마이너스 cosin x 제곱이니까 계산하면 2배의 cosin x 제곱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아니면 여기서 cosin x를 1 마이너스 sin x 제곱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이 세 가지를 쓰는데, 지금은 여기가 sin x니까 cosin x가 있는 게 좋으니까 여기 좋죠. 두 번째 것이.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전개해 주죠. 두 배의 사인 x 코사인 x 제곱이고 마이너스 사인 x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코사인 x를 미분하면 사인 x가 되죠. 그러면 얘를 중심으로 적분합니다. 코사인 x의 세제곱에 3이 내려오니까 3분의 1이 있어야 되고 여기 2가 있으니까 2가 있겠죠. 그리고 코사인 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예요. 근데 여기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여기 마이너스를 해줘야죠. 그래서 그 마이너스 두 개가 곱해져서 없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마이너스 사인 x는 코사인 x면 되겠죠. 코사인 x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니까 적분상으로 써주죠. 자, 이번에는 로그 함수가 있는 경우죠. 요를 관찰해보면 사실은 처음엔 이걸 어떻게 적분할까 싶죠. 그런데 로그 x를 미분하면 x분의 1이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중심으로 적분하면 되죠. 이게 1제곱이니까 제곱으로 써주죠. 자, 그러고 나서 계수를 맞추면 됩니다. 요거를 미분하면 2가 내려오니까 여기 2분의 1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계수는 맞았고, 그 다음에 로그 x를 미분하면 x분의 1. 딱 맞는 거죠. 그리고 적분상수. 이것이 이제 루트가 있어도 2분의 1 제곱이에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로그 x를 미분하면 x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얘를 중심으로 적분하죠. 2분의 1이니까 하나 더해서 2분의 3이 돼요. 그리고 이제 계수를 맞춰주는데 2분의 3이 내려오니까 3분의 2가 되죠. 그리고 로그 x 미분하면 x분의 1. 딱 맞았고, 적분상수. 이렇게 루트가 분모해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자, 그러면 요거 로그 x를 미분하면 x분의 1이 되니까 얘를 중심으로 적분합니다. 요거를 하나 올려주면 2분의 1이 되죠. 그리고 이제 계수를 맞춰주는데 2분의 1이 내려오니까 여기 2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1 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로그 x 미분하면 x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적분상수. 자, 이것이 이제 재미난 형태인데, x의 로그 x예요. 자, 그럼 로그 x가 마이너스 1이 되죠. 로그 x를 미분하면 x분의 1이 되니까, 얘를 중심으로 적분할 생각을 하는데, 마이너스 1에서 하나 더해주면 0이 돼버려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형태는 안 되는 거죠. 지수로는. 자, 그래서 생각을 바꿉니다. 자, 그런데, 로그 x를 미분해서 x분의 1이 된 거는 여전히 유효하니까, x분의 1을 분자로 보내요. 그럼 어떻습니까? 요거를 미분하면 요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로그 함수로 적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로그에다가 요 분모를 넣어주죠. 그러면 요거 미분해 보세요. 로그 x가 분모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요거를 미분하면 x분의 1. 딱 맞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지수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는 로그로 가야 돼요. 마이너스 1이 아닌 그 외의 모든 경우에는 한 제곱이든지 2분의 1이든지 마이너스 2분의 1인 경우, 모든 경우는 다 지수로 풀 수가 있는데, 이렇게 로그의 지수로 나오죠. 그런데 이 함수의 지수가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로그로 가야 된다. 이제 그걸 구별해서 우리가 기억하면 되죠. 자, 이번에는 이 로그 x의 제곱이 있는 경우죠. 이런 경우도 로그 x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마이너스 1인 것하고는 달라졌죠. 그럼 요거를 중심으로 그냥 적분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하나 더해주면은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리고 이제 계수만 맞춰주면 되는데, 요걸 미분해보면 마이너스 1이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로그 x에 마이너스 2가 되고, 그 다음에 로그 x 미분하면 x분의 1. 딱 맞죠? 그리고 적분상수. 자, 그러니까 로그 x에 마이너스 1제곱이 되는 경우는 이게 지수 꼴로 하지 못하고 로그 함수로 적분이 된다는 거죠. 요것이 이렇게 바뀌니까요. 자,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경우에는 다 이렇게 지수 함수로 적분을 할 수가 있다. 자, 이것도 이제 두 개의 함수가 곱해진 형태죠. 자, 그래서 어느 한쪽을 미분해서 반대쪽이 나오면 쉬운데, 지금은 그렇게 되질 않죠. 이걸 미분해도 이 형태가 나오지 않고, 계수도 전혀 맞지 않죠. 자, 이렇게 함수 두 개가 곱해져 있을 때, 어느 한쪽을 미분해서 다른 반대편 쪽이 형태가 나오지 않는 그런 형태는 불가피하게 어느 한쪽을 치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복잡한 루트를 T로 치환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T로 나타내야 되니까 X가 필요하죠. 그래서 양쪽을 제곱하고 X를 구하면 이렇게 됩니다. 저 DX도 구해야 되니까 요 X를 미분하죠. DX가 되고, 요거는 미분하면 2분의 1이고, 요거는 ET가 되죠. 그리고 DT가 되죠. 근데 2분의라고 이게 계산되니까 TDT가 돼요. X가 2분의 1이니까 여기에 3 곱하면 2분의 3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플러스 2. 계산해주면 2분의 3의 t제곱, 요거 플러스 2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그걸 다 대입합니다. 여기다 대입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t죠. 그리고 dx는 tdt.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그냥 간단한 t의 다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적분하면 이렇게 되고요. 4제곱이니까 5제곱. 그리고 이제 계수를 맞춰줘야 되는데, 5가 내려오는데 2가 있으려니까
10이 있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은 맞춰주고, 이것도 t의 제곱이 t의 세제곱이 되죠. 3이 내려오는데 2분의 1이 되려면 여기 6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6분의 3이니까. 그리고 적분상수. 그리고 원래 이제 t가 1 플러스 2x의 2분의 1 제곱이었으니까 그걸 대입하면 2분의 5 제곱, 2분의 1의 세제곱, 그리고 적분상수. 이렇게 되죠. 자, 이것은 치환 적분의 아주 전형적인 예입니다. fx와 fx 미분 관계가 아니죠. 그럴 때는 불가피하게 치환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